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쇼츠는 이제 또 제가 찍는 두 번째 시간인데, 일단 지난주에, 이번 주로 들어오면서, 지난 주말에 이제 FEOC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, 2차전지를 좀 굉장히 비중 있게 뭐 이렇게 들고 계시거나, 아니면 2차전지를 중점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,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벤트였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쇼츠에서 코멘트를 드렸던 분리막, 뭐 전해질 이런 기업들 지금 그때 이제 코멘트 드렸던 게 SKI 테크놀로지 뭐 그다음에 WCP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고려아연 이런 코멘트도 드렸고요. 물론 고려아연은 분리막이랑 이제 그쪽은 아니고 이렇게 그 다른 이제 금속 관련해서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요. 그리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그런 종목들까지 이쪽으로 조금 더 수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그 코멘트를 드렸죠. 일단 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도 뭐 WCP가 오후장에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LNF 그러니까 FEOC 이슈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이제 LNF 같은 종목들, 중국 합작법인 압박이 없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들이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의 2차전지라는 그 업종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,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지주사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합작법인 관련해서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, 에코프로 대비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,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2차전지 종목 대표적으로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 포홀이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개가 어떤 지주사의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확실히 좀 FEOC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런 것들이 주가의 상방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 결국에는 2차전지의 대부분의 메인 종목들이 대형주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개인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뭐 물론 오늘의 2차전지가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2차전지가 좀 대장주들이 이번 주에 좀 약세 턴을 보일 때 그때도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집어넣었거든요.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놓치면 안 되겠죠.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한번 정도는 중간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가겠지만 결국 미국이 FEOC 관련 그런 규정들을 뭐 크게 수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집어넣고 있는 이런 좀 실질적인 수혜주를 거론되는 이런 쪽. 이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2차전지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확실히 좀 심리전을 계속적으로 걸 확률이 높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쉽게 쉽게 반등턴을 잘 주지 않고 갈자리에서 밀어버리고 이런 패턴들 굉장히 전통적으로 뭐 그게 2차전지여서가 아니라 과거에 뭐그 업종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뭐든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지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답답하게 만들고 뭐 시간적으로 좀 오래 횡보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런 것들 좀 감안하고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기존에 임팩트가 강했던 특히 올해 4월과 7월에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기보다는 약간은 시장 변두리로 밀려나긴 했지만 최근에 흐름이 좋은 이런 실질적인 수혜주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궁금하신 부분들은 편하게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시고 지난번에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코멘트 드렸던 그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뭐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의 탄력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좀 지켜보지 않았던 또 최근에 뭐 천보 같은 종목들도 올라왔고요. 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그렇게 무거운 그러니까 좀 매물에 압박이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영상에 그 아래 댓글 보시면은
카카오 채널 링크 이런 식으로 달아드리거든요. 이거 누르시고 무료 등록 신청 누르신 다음에 쇼츠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. 이런 종목들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점만 잘 잡고 들어가면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